유라예요. 오늘은 유라가 나의 스티커 메이커로 나만의 스티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유라 스티커 놀이 진짜 좋아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빨리 만들어 볼까요? 상자 안에는 이렇게 본체와 투명 롤 그리고 접착 롤이 들어있고요. 다이컷 시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색깔의 다이컷 펠트가 들어있고요. 예쁜 디자인 시트지도 들어있어요. 오려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템플릿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한번 본체를 조립해서 스티커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투명 롤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펴주고요. 그리고 접착 롤을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펴주세요. 이렇게 끝부분을 연결시켜줘서 스티커를 만들어준 다음 양쪽에 레버를 끼워주세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면 뒤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바위 모양으로 돌린 다음 옆으로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져요. 이제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스티커 모형들을 한번 껴볼 거예요. 그럼 먼저 뭘부터 만들어보지? 유라니 여기 뽀송뽀송한 펠트지 스티커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먼저 여기서 분홍색 귀여운 리본 스티커를 만들어야겠어요. 리본을 이렇게 떼어내서 끈적끈적이는 이 접착놀 위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레버를 살짝 이렇게 돌려주면 바로 나오는데요? 그리고 가위 모양으로 바꿔서 쓱 잘라주면 짜잔! 이렇게 됐고요. 이제 원하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일 때 이렇게 떼어서 한번 바닥에 붙여볼게요. 눌러서 떼어주면 짜자잔! 바닥에 펠트지 스티커가 되어서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쫀득쫀득 짠! 붙였지요. 만드는 게 엄청 쉬운데요? 그럼 유라가 이번에 휴대폰 케이스에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다이컷 시트지를 이용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왕관이 엄청 예뻐요. 한 개를 더 해야겠다. 이렇게 바로 연달아서 예쁜 고양이 해야겠다. 귀여운 고양이가 하나 있어요. 고양이 머리 위에 왕관을 씌우면 너무 귀엽겠죠? 머리 위에 왕관을 이렇게 쓴 것처럼 만들어서 한번 돌려볼게요. 이로 돌려서 착! 컷을 해주면 이렇게 투명하게 되고요. 풀기 전에 이렇게 잘 눌러주세요. 이렇게 정 가운데에다가 붙여볼게요. 쓱싹 쓱싹 이렇게 붙여서 다시 투명 스티커를 떼어내면 짜라잔! 와! 이렇게 바로 스티커가 되어서 붙였어요! 너무 귀여운데요? 좋았어! 옆에도 예쁘게 한번 꾸며볼게요. 귀여워! 여기에다가 별이랑 캔디 모양을 만들어야겠어요. 이제 이렇게 돌려주고 컷을 시켜서 꾹꾹꾹꾹 눌러주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잘라서 원하는 위치에 붙여야 되니까 먼저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붙이고 싶은 곳에. 그다음에 약간 사선으로 해서 러브도 붙일게요. 러브 우와! 종이 같은데 이렇게 바로 붙어지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떼어주면 와 이렇게 너무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짜잔 어때요? 예쁘지 않나요? 밋밋했던 휴대폰 케이스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변했어요. 여기에다가 폭신폭신하게 필트지 스티커도 한번 붙여볼까? 폭신폭신하게 필트지 스티커를 포인트로 한번 붙여볼게요. 짠! 이렇게 붙여주면 여기는 이렇게 뽀송뽀송해졌어요. 아! 여기 디자인 시트지도 너무 예쁜 게 많은데요. 한번 여기서 예쁜 걸 오려볼게요. 뭘 만들어보지? 이제 한번 스티커 메이커도 예쁘게 꾸며볼게요. 아이스크림 그리고 열쇠고리를 한 번에 넣어서 짠 돌려주고요. 가위로 바꿔서 쏙 잘라주고 한 번 더 달콤한 마카롱이랑 예쁜 풍선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쭉 너무 많이 돌리면 많이 나오니까 적당히 잘라서 가위로 이제 예쁘게 스티커 메이커에도 붙여줄게요. 어디다 붙이지? 여기다 붙여야겠다. 이렇게 예쁘게 붙여서 이렇게 붙이면은 금방 스티커가 됐어요. 분명히 종이였는데. 어때요? 훨씬 더 사랑스럽고 귀여워졌죠? 유라 유라 뭐하고 있어? 어? 럭키밍이랑 멜로밍이잖아? 럭키밍 멜로밍 어서와. 이거 봐봐. 우와 진짜 예쁘다뇨. 이게 뭐냐뇨? 지금 스티커 메이커로 스티커 만들고 있었어. 나도 스티커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스티커도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돼? 안 될 건 없지? 그럼 특별한 스티커를 한번 만들어보자. 너희들 나랑 사진 찍어서 우리 사진으로 스티커 만들어보는 거 어때? 일로 와봐. 짜잔. 같이 한번 찍어볼까? 유라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뽑아왔어요. 이걸로 스티커를 만들면 정말 예쁘겠죠? 그럼 한번 유라가 사진을 잘라서 스티커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잘라서 한번 돌려볼게요. 우와 진짜 간편한데?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방금 인화한 것 같죠? 가방에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내 얼굴을 가방에 스티커로 이렇게 쏙! 우와 진짜 붙였어요!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들 사진을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서 돌려 돌려 잘라 잘라 붙여주고요. 우와 진짜 바로 붙는데? 너무 신기한데? 필트 스티커와 짜잔! 친구들 어때요? 우와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꼬꼬민들이랑 찍은 사진도 있고요. 예쁜 필트 스티커와 아이콘 스티커까지 진짜 예쁘지 않나요? 나만의 특별한 가방이 된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예쁘다. 여기 멜로밍 있다뇨. 나도 있어 나도. 유라 너무 좋아. 너무 멋진 것 같아. 친구들 오늘은 유라가 마이 스티커를 가지고 나만의 물건들을 한번 꾸며봤는데요. 어때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자신만의 스티커로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한번 꾸며보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 유라의 놀자와 LG U+ TV 아이들나라가 함께하는 팬미팅과 포토타임. 지난 9월 29일에는 북수원점에서 만났었죠? 이번에는 유라가 광주 광역시로 갈 거예요. 바로 10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홈플러스 동광주점인데요.
오후 12시부터 체험장이 오픈되고 체험에 참여한 선착순 100명에게 참가권을 나눠준대요. 유라 함께 즐거운 동화 속으로도 들어가보고 예쁜 사진도 함께 찍어요. 그럼 우리 10월 20일에 만나요. 안녕!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선플 댓글 I love you!